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현대해상 FK컵 오늘은 대회 3일차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경기는 예스구미 FS와 가평 FS의 경기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오늘 계속해서 주제를 맡고 있는 캐스터 박용현이고요. 제 옆에는 역시 장영우 해설위원이 함께 앉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평 FS가 현재 조별 리그 예선 경기에서 2패를 당하면서 최하위에 처져 있고, 반면에 지금 예스구미 FS는 어제 분위기 반전을 일궈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첫 경기 패배를 딛고 어제 경기였죠. 승리를 가져가면서 1승 1패로서 현재 두 경기 결과를 마주하고 있고요. 네.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되기 때문에 약체 가평을 상대로 반드시 승점 3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스구미 입장에서는 일단 1위 달성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고요. 그런 가운데 가평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은 2위를 만들기 위해서 기왕이면 좀 많은 골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구미 같은 경우에 10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약체인 가평을 3차전에서 만난 점을 감안 했을 때 대량 득점을 해야 또 2위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력으로 2위 달성을 위해서는 일단은 승리 그리고 많은 득점이 중요하겠습니다. 가평 FS는 어제 저희가 정세미 선수의 선방 능력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조금 외롭게 수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말씀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최근 두 경기 연속 11골을 실점해서 굉장히 이 어려운 경기를 펼쳤지만 본인 스스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또 선방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오늘 마지막 경기 사실상 이 6강 플레이오프가 좌절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역할 또 팀 선수를 어떻게 이끌어주는지가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조별 예선이 펼쳐지는 3일 가운데 이제 예선 마지막 날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경기로 저희가 구미와 가평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전반전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입니다. 바람이 불었다 말았다 햇빛은 강했다 약했다 그래도 내 몸속은 하루 종일 촉촉해야 하니까 같이 불러볼래요? 이 수분이든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현대해상 마음 예보. 꽉 채워야 합니다. 여름엔 타이어 공기압을 표준보다 10% 높여주세요. 마음이 당신의 내일을 든든하게 합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대회 3일차를 지나고 있는 이번 2016 현대해상 FK컵 오늘 예스구미와 가평 FS의 경기로 지금부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별 상황부터 일단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B조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스구미와 가평 FS의 경기가 되겠고요. 2위 달성을 위해서 예스구미가 일단 다득점 상황을 기왕이면 또 만들어줘야 하는 입장이 되겠고요. 가평은 현재 2패로 머물렀지만은 그래도 오늘 경기 뭔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2위를 또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화면 보시는 대로 2위와 4위 팀의 대결이 되겠고요. 사실상 공동 2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군산이 다득점 상황이기 때문에 구미가 오늘 경기에서 일단은 좀 승리를 거두면서 기왕이면 많은 골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은 원민열 선수랄지 정수인 선수의 득점 능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민열 선수가 앞선 두 경기에서 정말 대체 불가의 활약을 해주었고요. 정수인 선수 역시 두 경기에서 네 골로서 팀의 주 득점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가평을 상대로 다득점을 목표로 경기에 나서고 있는 구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평 FS의 선발 라인업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세미 골키퍼가 나오겠고요. 김재규, 홍지민, 윤준석, 박영준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지난 2차전과 비교했을 때 김대원 선수가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고요. 네. 17번의 홍지민 선수가 이 선수의 역할을 대체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체로서 많은 또 출장 기회를 잡았었던 홍지민이었는데요. 오늘 선발 출장을 하겠습니다. 예수구미 FS는 지준민 골키퍼가 골키퍼 장갑을 끼겠고요. 백장현, 장영철, 원민열, 정수인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역시 최전방에 정수인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을 펼치겠고요. 2차전과 비교했을 때는 11번의 권순웅 선수를 대신해서 13번의 백장현 선수가 투입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순웅도 어제 경기에서 부상을 호소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백장현 선수가 오늘 이 선수의 역할, 공격과 수비를 연결해주는 이 패스 역할을 또 잘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이 두 팀이 지난 이틀간 경기를 또 어떻게 치렀는지 한번 살펴주시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평 같은 경우에는 2차전, 1, 2차전에서 모두 이제 1대 11 대패를 좀 당한 바가 있고요. 네. 구미 같은 경우는 1차전 패배를 딛고 지난 2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1승 1패로서 오늘 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2위 경쟁을 하는 군산과의 경기에서 7대 1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 좋게 분위기 반전을 한 구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일단은 화면 보시는 주로 왼쪽에 위치한 경기장 색깔과 비슷한 유니폼의 팀이 바로 구미가 되겠고요. 반대편에 위치한 팀이 가평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 객관적인 전력을 감안했을 때 구미가 전반부터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런 프레스를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 가평이 되겠습니다. 멀리 한번 잡았었는데 그대로 사이드라인 벗어났습니다. 네, 역시 가평 같은 경우도 지난 1, 2차전을 봤을 때 이 수비수와 최후방, 최전방 공격수의 간격이 계속해서 좀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오늘은 이 2선과 또 1선의 간격을 좀 촘촘하게 해줘야 원활한 패스가 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백장현이 잡았습니다. 중앙총 연결. 정수인. 돌면서 쉽게 돌아서지 못하게 일단은 마크를 가져가고 있는 가평입니다. 네, 지금처럼 정수인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두 명의 선수가 함께 프레싱을 해주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뭐 강팀 상대할 때는 이런 압박, 네, 그리고 빠른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원민열 위치 조정하고 있습니다. 왼쪽 선택 정수인 잡아서 툭 찍어줬습니다. 따라가는 선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다시 바깥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네, 지금도 김재규 선수가 끝까지 상대 수비수를 괴롭히면서 잘 막아줬고요. 그렇죠. 원민열 뒤로 연결 장영철 오른쪽 봤습니다. 정수인 위치 다시 뒤쪽으로 장영철이 이번에는 왼쪽에 원민열을 선택합니다. 정수인 직접 슈팅을 한번 가져갔는데요. 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동지민 선수의 대시가 굉장히 좋았고 일단 정수인 선수가 최근 계속해서 골을 터뜨리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또 감각을 이끌어봤습니다. 그렇죠. 윤준석이 길게 줬습니다. 오른쪽 아하 사이드라인 쪽이었는데 그대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1분 30초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쪽으로 기울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구미가 경기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가평이 이제 최근 두 경기를 치르면서 면역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치고 들어갑니다. 좋아요. 지금 과감하게 해야 돼요. 자, 박영준 갔는데요. 아, 공을 흘렸습니다. 지금은 대시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때립니다. 맞고 빠져나갔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가평도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갖고 나왔지만 이 역습 시에는 한두 명의 선수 계속해서 접근해줘야 돼요. 네, 정수인 끊어냈습니다. 빠르게 갈 수가 있죠? 자, 3대2 상황. 왼쪽 선택. 자, 밀어줬고요. 반대편 원민열. 다시 한번 슛! 네. 높이 떴습니다. 일단 구미가 자랑하는 이 좌우 측면을 활용한 공격, 또 원민열 선수의 패스가 돋보이는 장면이 전반 초반부터 나왔습니다. 네, 어제도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서 7골을 터뜨렸습니다. 게다가 지금 정세미가 지금 한쪽 원민열 쪽으로 쏠려 있었거든요. 정수인 쪽 선택이 좋았습니다. 끊어냈습니다. 자, 위기 올 수가 있는데 원민열. 자, 밀어줬고 정수인 골대가 잘 막았어요.
자, 아깝게 지금 골대를 맞추고만 정신 선수인데. 자, 가평은 이 원민열 선수에 대한 대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골대를 맞췄습니다. 일단은 담담하게 경기를 또 지켜보고 있는 상황 김경원 코치가 되겠고요. 놓쳤어요? 자, 이런 잔실수를 좀 줄여야 하는 가평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정수인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지민 선수나 김재규 선수가 상대 선수 맨마킹을 확실히 지정한 뒤에 이제 좋은 디펜스 형태를 좀 갖춰야 됩니다. 네. 장영철이 주고 움직였습니다. 원민열 긴 패스 연결. 잡는 과정에서 반칙 선언이 됐습니다. 윤준석의 반칙. 오늘 경기 첫 팀 반칙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칙 관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흐름을 끊어주는 반칙은 또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네. 원민열이 쳤습니다. 오, 들어갑니다. 들어왔어요. 원민열의 골. 1대0 앞서 나가는 후미입니다. 자, 지난 두 경기에서는 해결사보다는 도우미 역할을 했던 원민열인데요. 네. 아주 시원한 슈팅으로 팀의 첫 골을 오늘 뽑아줬습니다. 뭐 프리킥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준 원민열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대에 좋은 골이 들어갔습니다. 네. 아, 정세미가 네.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방향을 인지를 했지만 워낙 공의 회전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 네. 포켓 슈팅으로 일단은 제 역할을 하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체를 일단 가져가주는 예수금입니다. 1대0 앞서 나가고 있고 다시 끌어냈습니다. 밀어줬습니다. 네. 마지막에 걸렸고요. 다시 장영철 터치. 뒤로 연결. 정동우가 원민열 자리를 대체하겠는데 아하, 봐. 지금 실수가 남았습니다. 긴장이 좀 풀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또 정동우 선수도 어제 경기 좋은 활약을 또 보여줬었거든요. 네. 멀리서 한번 때려봤는데요. 벗어났습니다. 가평 선수들도 좀 몰린다고 하더라도 좀 밝게 표정을 좀 좋게 가져가면서 플레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또 오늘 대회 마지막 경기고요. 앞으로 이제 리그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좀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됩니다. 라인을 타고 있습니다. 밀어줬고요. 정수인의 맞추! 네. 아, 지금 수비가 잘 막았어요. 지금도 최종 수비수가 끝까지 대시를 하면서 정수인 선수가 완벽한 상황에서 슈팅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잘 해줬습니다. 네, 코너킥 상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6탄 방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슈팅을 또 네.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리플레이 나가는 도중에 지금 코너킥이 또 이루어졌고요. 이제 반대편에서 차겠습니다. 장영철 선수가 오늘 머리를 좀 예쁘게 하고 왔습니다. 네, 깡총 묶고 왔어요. 네. 자, 지금 동료 선수 좀 붙어줘야 돼요. 협력 수비 가져갑니다. 뒤로 연결. 다시 끊어졌어요. 뒤쪽 연결. 백장현. 정동우 잡았고요. 멈춰 세워놓고 다시 백장현 쪽으로. 장영철. 밀어줍니다. 힐패스. 자, 역습까지죠. 자, 홍지민 잡았습니다. 직접 몰고 나온 홍지민. 한번 흔들어줬고. 연결됩니다. 반대편. 자, 태클로 막았습니다. 지금도 한 번에 날개를 움츠리고 있다가 펼치면서 굉장히 좋은 공격 장면을 만들었던 가평입니다. 정수인 선수가 태클을 잘해주면서 슈팅 기회를 또 봉쇄했습니다. 자, 한 골과 다름없는 또 슈퍼 세이브가 있었고요. 그렇죠. 여기서 반대편 선택이 좋았는데요. 일단 코너킥 뒤쪽으로. 가평도 이런 능력이 있는 팀입니다. 네, 한 방이 분명히 있고요. 윤준석 선수도 그렇고요. 박영준 선수도 그렇고요.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드라인에서 이런 볼터치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독 지금 사이드라인에서 실수가 좀 많아요. 네, 최근 두 경기를 봤을 때도 지나치게 좀 공을 걷어내는데 급급하고 있거든요. 공을 소유했을 때 일단 동료 선수들,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를 좀 찾아줘야 됩니다. 네. 백장현. 1대1 상황에서 뒤쪽으로. 정동우. 안쪽 찔러줬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맞고 나갑니다. 재터치가 이뤄지면서 정동우 맞고 나갔습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동우 선수 참 잘 뛵니다. 네, 체구도 굉장히 다부지고요. 네. 파이팅 있는 선수입니다. 어깨싸움 가져갔죠. 홍지민. 멀리서 좋아요. 때렸습니다. 네, 지금처럼 수비수가 앞에 있을 때도 좀 저돌적인 슈팅을 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머뭇머뭇거리다가 뺏기고 오느니 차라리 이렇게 때리고 오는 게 낫습니다. 네, 일단 공격수라면은 슈팅 마무리를 해주는 이런 집중력이 또 요구됩니다. 네. 중앙선 부근. 지금도 찬스예요. 스미스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커버. 백장현 따라붙습니다. 뒤쪽 연결. 장영철 찔러주었고요. 다시 돌려줍니다. 장영철의 슛! 들어갑니다! 오늘 중거리 슛으로 여러 차례 골망을 흔들고 있는 예수금입니다. 자, 지금도 장영철 선수의 장기가 나왔습니다. 오른발로 30초 네. 골을 만드는 장영철. 특히 지금 구민 원민열 선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추가 골을 터뜨리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터치였고요. 각도도 네. 좁았었는데 지금도 가평의 미드필더와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서 이 선수에게 공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지금 정세미가 2실점을 했습니다. 정동우 칩킥 잡아놓고 다시 뒤쪽으로 정동의 슛. 자, 올라갈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요. 뺏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험하죠. 장영철 단독 찬스. 막았습니다. 정세미. 놓쳤어요. 위험합니다. 반칙 선언이 먼저였습니다. 위기를 또 한 번 네. 넘기는 가평입니다. 가평으로서는 정말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네. 저 중앙선 부분에서 뺏기는 것이 이렇게 치명적인 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한 번에 이 패스가 잘못 전달이 됐을 경우에는 상대에게는 정말 결정적인 찬스를 내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정신차려야 돼요. 호흡이 안 맞았습니다. 글쎄요. 지금 선수들 너무 네. 긴장했을까요? 자, 이미 앞선 두 경기에서 강팀들을 상대해 봤기 때문에 조금은 좀 편안하게 경기를 했으면 합니다. 네. 이제 줄 실점은 주되 자신들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충분히 정세미 선수가 두 골을 허용했지만 잘 막아내고 있거든요. 슈팅 두 번 모두 사실은 웬만한 골키퍼들이 막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요. 주눅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저렇게 긴장이 되면 전현무 씨가 와서 좀 재밌게 좀 정세미 선수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방송에서는 말도 참 잘하고 밝은 선수인데요. 네. 어제 경기부터 조금은 몸이 좀 경직돼 있는 정세미 선수입니다. 그렇죠. 뭐 아무래도 속상하겠죠. 네, 마음이 네. 좀 아플 거예요. 자, 지금 좋아요. 자, 윤중성 나가는데요. 자, 이렇게 앞에서 해주면 됩니다. 자, 확실히 가평은 뭐 특별한 스타 플레이어가 없거나 지금 개개인의 전술로서는 상대를 벗겨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철저히 빠른 패스 또 그 개인의 드리블을 활용해서 이제 팀워크를 보여줘야 또 골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준민도 선방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괴롭혀줄 필요가 있는 가평의 선수들입니다. 측면 연결됐습니다. 굴절 상황. 적극적인 수비로서 볼따내는 김재규입니다. 오늘 김재규 수비는 좋아요. 네, 일단 주장 완장을 차고 수비 리딩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윤준석 가슴 트래핑. 정현식 놓칩니다. 길목 막았죠? 네. 이렇게 몸을 날리는 적극적인 수비는 아주 좋습니다. 네. 정동우가 킥인 가져가겠습니다. 아하, 실수가 남았습니다. 미안하다는 사인을 내는 오동진 선수. 오동진도 어제 골이 있습니다. 네, 어제 골맛을 보면서 자신감을 충전했고요. 구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일진과 이진의 전력 차이가 뭐 종이 한 장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좀 강력한 스쿼드를 이번 대회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높이 떴습니다. 지준민. 조현철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멈춰 세워놓고 조현철 쪽으로 정동우 백장현 놓칩니다. 클리어링 됐습니다. 저희 카메라를 맞았나요? 네. 앞쪽에서 좀 굴절이 있었습니다. 가평의 정현식 선수입니다. 백장현이 주고 움직였습니다. 정동우 중앙쪽 앞쪽에 동료를 받습니다. 일단 내주는 오동진. 자, 지금 잘 끊었어요. 걸렸습니다. 김재규 몰고 들어갑니다. 이광근
정당한 태클로 받았습니다. 킥인 상황이 됐고요. 이광근 몸싸움 가져갑니다. 전반전 3분과 5분의 골을 만든 예스쿠미 2대0 앞서 있습니다. 자, 가평도 지나치게 라인을 내려설 필요는 없거든요. 전방부터 공격수들이 좀 패스의 흐름을 끊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라인을 지나치게 내렸기 때문에 상대 선수들이 좀 자유롭게 활약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좀 적극적인 패턴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 김재규는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김재규 선수는 오늘 뭐 리베로로서 최후방 수비를 열심히 해주고 있고요. 핸들링을 지금 길게 가져갔는데 높이 던져서 지금 천장에 맞았습니다. 자, 정세미 선수 경기 전부터 핸들링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자, 실전은 또 녹록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팔 힘이 좋은 선수인데요. 정확도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팬들 입장에서는 봤을 때 좀 재밌는 네.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재밌는 또 볼거리가 있었어요. 네. 조현철 앞쪽 봤습니다. 정동우. 정동우가 놓치면서 다시 소유권 넘겨줬습니다. 김재교 지금도 너무 라인 내려와 있지 않나요? 네, 지금 최후방 수비수 뭐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앞쪽으로 좀 선수들이 전진해서 좀 패스를 받을 곳에 가 있어야 됩니다. 선수들이 공을 소유하고도 가까운 위치에 동료 선수들이 없거든요. 저희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라인 간격이라는 것이 너무 넓게도 서면 안 되지만 너무 좁게도 서도 불안합니다. 네. 축구에서나 풋살에서나 이 수비와 공격 또 미드필드의 간격을 조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뺏겼어요. 자, 물고 들어갑니다. 자, 골키퍼 쪽에서 벗겨놓고 슛. 네. 바깥쪽으로 갑니다. 조현철의 슈팅이 한 차례 있었는데요. 네. 조현철 선수도 어제 골맛을 봤고 충분히 이 해결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정수인의 인터셉트가 네. 좋았습니다. 정세미 오늘 바쁘네요. 조현철 뒤로 연결 정동의 슛! 네. 강력한 슈팅을 한번 때려봤었던 정동우. 자, 정세미 선수로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아주 멋진 펀칭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네. 갑니다. 정동우 선수의 슈팅이 도리어 지금 정세미 선수를 각성하게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극을 계속 받고 있어요. 네. 일단은 두 차례 상황 위기 상황 속에서 한 번의 세이브를 가져갔고요. 실제로 앞선 두 경기에서 11실점을 한 골키퍼이기 때문에 네. 얼마나 부담이 크겠습니까? 자,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네. 지난해 이미 이 구미를 상대해 봤지만 올해 이제 더 강력한 이 공격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평으로서도 계속해서 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네. 정동우. 정수인 받습니다. 한 차례 흔들어 주었고요. 다리 걸리지 않았습니다. 왼쪽 연결.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상대가 돌파에 들어올 때도 힘과 힘으로 지금 싸워 주면서 어쨌든 공 소유권을 좀 가져와야 됩니다. 네. 태클을 같이 뺏었고요. 다시 뺏겼습니다. 밀어주고 움직였습니다. 측면에서 템포 조절합니다. 다시 앞쪽. 끌어내습니다. 그러나 인서프세스 다시 한번 잡아놓고 본전 상황 코너 쪽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너킥 만들어냈습니다. 자, 일단 가평 선수들이 지난 두 경기에서 이 많은 실점을 해서인지 오늘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준비한 수비 카드를 잘 들고 나왔습니다. 네. 짧게 봤고요. 슈팅 시도 다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점은 했습니다만은 경기 흐름이 뭐 한쪽을 기울진 않았어요. 또 최근 결과를 봤을 때 지난 두 경기에서는 전반 10분 이내 6골을 무려 실점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단 두 골을 실점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휘슬이 나왔고요.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자, 골킥 같은 경우에도 4초 이내에 또 처리를 해줘야 되는 룰이 있습니다. 그렇죠. 핸들링 욕심을 계속해서 가져가는데요. 뭐 이것도 하나의 옵션이긴 합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수세에 몰렸을 때는 한 번에 던지기로써 공격수에게 또 패스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네.
조현철 밀어줍니다. 네. 커버가 됐습니다. 김관은이 위치를 잘 지켰었고요. 다시 킥인. 선수들도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가평 선수들이 수비를 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구미도 좀처럼 지금 대량 득점에 물꼬를 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가평도 기회가 열립니다. 네. 또 구미도 지금 패스가 끊겼을 때 역습을 좀 조심해 줘야 되고요. 조현철 치고 들어가서 정동우 쪽으로 다시 볼 뺏겼습니다. 자 살릴 수 있을지. 그러나 이미 벗어났습니다. 뭐 모든 일들의 만약은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나가지 않았고 그대로 연결이 됐다면 또 좋은 찬스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홍지민 선수가 끝까지 빈 공간을 노리고 뛰어주는 모습은 상대에게 또 위협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정세미 끊었어요. 다시 리죠. 연결시켜줍니다. 백장현 다시 돌려받았고요. 자 지금 원민열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벤치에서도 지금 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공간 열립니다. 들어갑니다. 완벽한 콤비 플레이를 보여주는 원민열과 정수인. 정수인의 골이 터집니다. 자 역시 베스트 선수가 들어갔을 때 이 한 번에 빠져들어간 움직임, 유기적인 협력 플레이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뭐 이런 실점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골키퍼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렇죠. 원민열. 하하. 네. 이델 패스 시도처럼 보이는데 이 페이크 동작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정세미 선수도 아쉬운 실점을 했지만 뭐 동료 선수들이 같이 또 박수를 쳐주면서 격려를 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희도 참 탐탁하게 만드는 슈팅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기지를 발휘하면서 세 골차가 됐고요. 가평 쪽에서 작전 타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일단 선수 스쿼드가 굉장히 얇은 가평이기 때문에 오늘도 다섯 네. 명의 베스트 선수를 제외하고는 후보 선수 단 3명, 총 8명의 선수가 최근 이제 경기를 이끌어오고 있고요. 매일 이제 하루씩 경기를 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피로가 좀 누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10분여 또 남기 시점에서 작전 타임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풀살이 발전을 하면서 차차 보완이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체 카드가 7명에서 8명 정도가 사실 그렇죠. 부여가 되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스쿼드 9명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긴 한데 일단은 3명의 후보 스쿼드로 경기를 치러야 하는 가평입니다. 가평도 창단 2년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선수 수급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 공포의 외인 구단을 꿈꾸고 있지만 현실은 또 녹록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정세미 선수가 좀 그 비정상회담에서 네. 다른 외국인 선수 좀 영입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또 중계를 홍보해주면 더욱더 팀에게도 좀 발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최근에는 또 아이돌 풋살 대회 같은 것도 하잖아요. 네, 네. 뭐 명절마다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풋살에 관심으로 좀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시간과 계절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풋살 종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또 내일은 유청소년 풋살 대회 경기를 중계를 해드리는데 언제든지 축구를 즐길 수 있다는 점 만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전 타임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아, 네. 기습적인 기회를 한번 엿봤었던 박영준 선수입니다. 중앙 쪽 측면 연결 다시 때립니다. 백장현의 슈팅. 자 백장현 선수도 자 왼발과 오른발 관계없이 굉장히 슈팅력을 갖고 있네요. 네. 파상 공세는 계속 전반전에 이어졌고요. 정세미 쳐냈습니다. 코너킥. 네, 지금도 좋았어요. 네. 김재규는 변함없이 꾸준하게 수비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다시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킥인. 빠르게 갔죠. 어, 네. 하지만 반대편 벗어나왔습니다. 지금 자칫 봤을 때는 골인 줄 알았습니다. 네, 저희도 착각했습니다. 네. 자 지금 처리가 좀 제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네. 사실은 저희도 지금 정세미의 고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깝게 처리하면 네. 뺏기고 참 극한 직업입니다. 네. 멀리 던졌을 때는 또 정확도가 네. 문제고
권민열 공간으로 찔러주었습니다. 청수인! 어, 네. 벗어났습니다. 길게 핸들링 지준민 잡았습니다. 자, 지준민 선수도 끝까지 좀 집중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정수인 밀어주었고요. 장영철 다시 자, 정수인 네. 태클 차단. 자, 역습 가져가야 하는 가평입니다. 김재경 멈춰 세웠고 박영준 쪽으로 중앙 쪽 박영준 다시 김재경 모처럼의 상대 진영 공격입니다. 그러나 볼 뺏깁니다. 빠져나온 원민열 네. 벗어났고요. 아, 소유권을 찾아옵니다. 지금도 적극적인 공격이 공격에 또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결과가 되었고요. 네. 세 골 뒤져 있습니다만은 끈덕진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가표입니다. 김재교 벗어났습니다. 정수인 원민열 멀리 봤고요. 정수인 다시 원민열 쪽 공간이 넓은데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슈팅을 하지 못하고 패스를 하지 못하게 앞선부터 흐름을 좀 끊어줘야 됩니다. 네. 지나치게 지금 센터 서클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계속해서 슈팅할 수 있는 포지션을 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선수를 봤습니다. 정수인 공간 찔러줬습니다. 네. 장영철이 뒷공간 빠져들어갔었는데요. 슈팅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저머리입니다. 네. 원민열 장영철 앞쪽 놓칩니다. 아,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장영철의 골. 자, 오늘 자신의 두 번째 골을 아주 가볍게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4대 0이 됐습니다. 앞서도 5분 30초의 골을 만들어줬었는데 지금은 5분 30초가 남았을 때 네. 다시 골을 만드는 장영철이었습니다. 자, 6번의 김관훈 선수가 이 선수를 막아줬어야 됐지만 한 번의 패스에 무너지는 모습을 또 보여줬어요. 네. 가평은 지금 계속해서 김관훈 쪽에서 실책이 나오고 네. 좀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17번의 홍지민 선수 좀 베테랑 선수 같이 붙어주면서 협력 수비를 좀 해줘야 됩니다. 네. 5분 20초가 남은 전반전 경기. 원민열. 자, 아주 센스 있는 패스가 또 들어갔어요. 네. 다시 원민열 쪽으로. 정수인 찔러줍니다. 백장현. 백장현 원민열 자 공간을 내주면 안 되거든요. 뒷공간 찔러주면 장영철 1대1 상황. 그렇죠. 정세미가 하체를 공략을 했습니다. 다시 장영철 뒤쪽에서 끊어냈죠. 네, 좋아요. 홍지민이 허슬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자, 구미 선수의 패스워크 그리고 개인기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금 가평 선수들이 정신없이 공에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 반전은 뭐 역시 열심히 뛰는 것밖에 없겠습니다. 네, 지금 뭐 선수층은 얇지만 일단 또 우리 이 컵대회 마지막 경기고요. 유종의 비밀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한 발 더 뛰어줘야 됩니다. 또 구미의 입장에서는 다득점 경기로 네. 가져가는 입장이 되겠고요. 정수인 다시 한번 뒷공간 좋아요. 장영철 막았습니다. 정세미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고군분투해주고 있는 정세미 그리고 앞쪽에서 고군분투하는 홍지민 정동우 슛! 다시 한번 기습적인 슈팅 보여주는 정동우 선수입니다. 자, 지금도 상대 수비가 이 슈팅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순간에 슈팅이 또 이뤄졌어요. 네. 원민열 잡아놓고 중앙 이동. 아, 슈팅 각도를 내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정동우 쪽으로 정동우 때렸습니다! 들어갑니다! 정동우의 골! 정동우가 오늘 경기 자신의 첫 골 그리고 팀의 다섯 번째 골을 만듭니다. 자, 팀의 분위기를 확실히 가져올 수 있는 골이 들어갔어요. 오늘 경기 구미는 저 지역에서 지금 세 네. 골이나 넣었습니다.
가평으로서는 이 지역에 대한 방어가 확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또 방증이기도 합니다. 네. 저 각도가 상당히 좁은데요. 세 골이나 넣었습니다. 오늘 경기 장영철의 이 뒷공간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네, 상대 수비를 완전히 교란시키고 있고요. 패스뿐만 아니라 본인 자체가 컨디션이 거의 100%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난 두 경기보다 확실히 오늘 경기가 몸놀림이 좋은 장영철입니다. 저 역할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빠져나갑니다. 옆줄 라인 벗어났습니다. 이광근 선수가 다시 비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앙 쪽 본전 상황. 자, 걷어내야 돼요. 이광근이 지금 장영철 잘 막았습니다. 다시 끊겼죠. 원민열. 원민열 밀어줬어요. 박스 지역에서 다시 바깥쪽으로. 3분 안으로 들어오는 전반전 경기입니다. 김경호 코치 좀 답답한 표정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선수를 계속해서 독려하면서 파이팅을 또 불러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5대 0의 스코어. 장영철. 자, 지금 수비가 잘 됐고요. 걷어냈습니다. 헤딩 경합. 지준미 나와서 커버. 다시 나옵니다. 좌반대 비었어요. 장영철. 김혜부인데요. 네. 태클 처리가 됐습니다. 윤준석이 다급하게 태클을 했습니다. 확실히 풋살 템포 빠르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한순간에 또 골이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PD도 지금 원샷 그림 잡기가 좀 무서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른 또 판단력이 필요하고요. 네. 아, 저희 카메라 감독도 무섭다고 하네요. 다시 오른쪽. 정동우. 다시 중앙 쪽. 장영철. 원민열. 아, 지금 정동우 쪽 연결됐다면 또 실점 될 뻔했습니다. 네, 지금 가평 선수를 지나치게 또 원민열 선수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수비가 조금은 더 이선 선수에게 분산이 되어야 이 또 이선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네. 정동우. 네. 원민열과 정동우 함께 뛰면 글쎄요, 축구를 좀 비유하면 더블 볼란치 형태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드필드 진영에서 공을 운반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아주 케미가 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뒷공간 빠져난 장영철의 움직임. 구미가 왜 우승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구미가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또 개인 전술이 좋지만 단연간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정말 자유자재로 상대 선수를 요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클 다시 뒤쪽. 원민열. 정동우. 왼쪽에서 터치가 됐습니다. 정동우. 다시 원민열 쪽으로. 그렇죠. 돌렸어요. 자, 지금 공격 지연 속도가 더 좀 느리거든요. 네. 윤준석. 길게 연결. 터치 시켜놓고. 근덕진 플레이를 그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 16초 남았습니다. 자, 어쨌든 가평으로서는 소중한 지금 코너킥 얻어냈어요. 홍지민 쪽 살려냈습니다. 외롭게 움직이는 홍지민 선수인데 마지막에 원민열에게 뺏겼습니다. 자, 다 들어갔습니다. 걸렸고요. 원민열 뒤쪽으로. 정동우. 자, 경합해줘야 돼요. 그렇죠. 힐패스. 50초. 원민열. 정동우. 찔러줍니다. 키패스가 한번 또 될 뻔했습니다. 네. 어제 경기에서도 이 원민열 선수의 정말 키패스가 많은 박수를 또 자아냈었거든요. 그렇죠. 다시 찔러줍니다. 센터라인 근처 오른쪽과 왼쪽 선택가는. 그러나 뒤쪽으로 다시 올려줬습니다. 정수인 걷어냈습니다. 자, 이광근 선수도 경기를 거듭하면서 조금은 컨디션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집중을 이 피치에 모두 쏟아낸 듯한 모습. 18.3초가 남았습니다.
골은 없습니다만 무언가 끈끈한 플레이를 만들어주고 있는 가평입니다. 네, 지난 두 경기에 이제 실패를 분명히 맛봤고요. 오늘 이 단점을 조금은 장점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조현철 두 명 사이 9초 홍지빈 벗어났습니다. 5.2초 남았습니다. 한번 해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주심 휘슬 위치를 잘못 찼나요? 그렇군요. 킥인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3.9초 남았습니다. 다시 자, 슈팅 때려야 돼요. 1초 때립니다. 그러나 버저 울리면서 전반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전 예스쿠미 FS가 가평 상대로 5대0의 앞선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 수 위를 보여준 구미의 경기였고요. 네. 가평 역시 득점은 하지 않았지만 또 대량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후반전 더욱더 이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빠른 템포에 그리고 동료를 활용하는 패싱 플레이를 보여줬었던 예스쿠미 FS의 전반전이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전반전 하이라이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화천체육관입니다. 강했다, 약했다. 그래도 내 몸속은 하루 종일 촉촉해야 하니까 같이 불러볼래요? 이 수분이든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현대해상 마음 예보 채워야 합니다. 여름엔 타이어 공기압을 표준보다 10% 높여주세요. 마음이 당신의 내일을 든든하게 합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경쟁에서 이겨라.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좌절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죠. 경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못 지는데 익숙한 선수인데 대신에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2016 현대해상 FK컵 오늘 대회 3일차 B조 경기 마지막 경기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예스 구미와 가평의 경기인데 구미가 역시 뭐 전력에서 한수 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선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구미가 역시 지난해 리그 우승을 또 차지했고 이번 대회에서도 반드시 또 우승을 달성하겠다는 의지 오늘 경기에서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구미가 이런 동료를 활용하는 플레이 그리고 빠른 패스, 빠른 템포를 보여주면서 5대 0 확실히 다섯 골이나 집어넣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특히 뭐 원민열 선수를 중심으로 오늘 장영철 선수도 그렇고요. 정수인 네. 선수도 그렇고요. 공격진의 활약이 좋았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서 전반전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원민열 선수가 정수인 선수를 활용한 첫 번째 슈팅 기회가 나왔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골 장면이 나옵니다. 네. 멋진 프리킥 골이 나왔습니다. 정세빈도 어쩔 수 없었고 장영철이 뒤쪽으로 정수인에게 기회가 참 많이 주어지기도 했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네, 원민열 선수와 정수인 선수 그리고 장영철의 콤비 플레이가 아주 좋았고요. 네, 가평에게 간헐적으로 기회가 왔었는데 그것을 또 태클로 차단하는 정수인. 오늘 경기에서 돋보인 선수는 역시 또 장영철 선수였어요. 네, 질끈 동현의 머리만큼 오늘 긴장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온 모양인데 두 골이나 터져 나와오는 장영철의 골이었습니다. 확실히 가평이 어려운 경기를 펼쳤지만 지금처럼 좀 어이없는 실점을 하면서 경기 분위기를 또 내주기도 했고요. 네, 명동우 선수 오늘 골맛을 봤는데요. 혹한 슈팅을 두 차례나 보여줬습니다. 이 두 번은 놓쳤지만 그 이후에 네. 또 성공을 시켜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특히 구민의 측면에서의 활약도 굉장히 좋았지만 지금처럼 한 번의 패스를 통한 골을 또 만들어내면서 확실히 안정된 전력을 또 보여줬습니다. 저는 앞선 이 장면이 정말 오늘 경기의 백미였던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준의 센스를 볼 수가 있었던 골이 터져 나왔었고요. 정동우 선수가 여기서 골을 넣었습니다. 네. 지금 이 우측면에서 계속해서 골을 터트린 또 구미고요. 갑정으로서는 이 존에 대한 좀 수비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렇죠. 지금 선수 개개인 어떻게 보면 개인 마크를 가져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지금 이렇게 선수를 놓칠 수밖에 없는 가평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평이 수비 숫자를 많이 두고 있지만 한 번에 또 빠른 패스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런 부분 후반에 확실히 좀 대비가 이루어져야 대량 실점을 또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정세미가 참 어떻게 보면 어렵게 이번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가평도 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선수를 열심히 뛰어주면서 뭔가 골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수비에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전반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화천입니다. 강했다, 약했다. 그래도 내 몸속은 하루 종일 촉촉해야 하니까 같이 불러볼래요? 이 수분이든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현대해상 마음예보 채워야 합니다. 여름엔 타이어 공기압을 표준보다 10% 높여주세요. 마음이 당신의 내일을 든든하게 합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경쟁에서 이겨라.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좌절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죠.
경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못 지는데 익숙한 선수인데 대신에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2016 현대해상 FK컵 대회 3일차 가평에게 이제 남겨진 시간은 이번 대회 단 20분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조별리그 이제 세 번째 경기가 되겠고요. 오늘 경기를 끝으로 이제 또 12월에 리그 전까지는 또 휴식기를 갖기 때문에 네. 남은 20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유종의 미라면 유종의 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평에서도 좀 절치부심, 좀 분위기 반전을 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구민은 어제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만큼 오늘 경기도 그런 흐름을 그대로 타고 있습니다. 네, 1차전에서 부천에게 패배를 당했지만 군산을 이제 제압하면서 이 자신들만의 분위기를 이끌어 왔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도 전반전 아주 훌륭하게 마쳤습니다. 네. 남아 있는 후반전에 이제 다득점을 하게 되면 조금은 더 6강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습니다. 군산과의 경기를 지금 부천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다섯 골을 만들어줬고 다섯 골 차 경기를 만들고 있는 구미가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고 도리어 구미는 지금 만약에 부천이 군산에게 진다면 진다면 1위로 올라갈 확률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B조 자체가 이 세 팀의 굉장한 혼전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일단 일정상의 유리함을 갖고 있는 구미가 오늘 다득점 승리를 하면 앞으로의 이제 토너먼트에서도 좋은 결과를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위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이유는 1위가 됐을 때는 세 팀 중에서 두 팀은 부전승으로 한 경기를 덜 치르고 이번 대회 4강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네, 겁니다.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무조건 조 1위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자, 가평이 붉은색 유니폼 팀이 되겠고요. 푸른색 유니폼 팀이 구미가 되겠습니다. 멀리 벗어났습니다. 윤준석 선수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실수가 있었고요. 앞쪽 밀어주었습니다. 정수인 돌파 좋습니다. 정수인! 정세빈이 나와서 막았습니다. 네, 지금은 정세빈 선수가 각도를 잘 좁혀주면서 슈팅을 좀 방해했어요. 네. 정세민은 자신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코너킥 원민열 내줍니다. 혼전 상황 일단 빼줬고요. 정수인 따라갑니다. 자 끝까지 붙어줘야 돼요. 골키퍼 쪽으로 네. 지준민 놓쳤다 잡았습니다. 지준민도 좀 오랜만에 볼 잡거든요. 네, 몸이 좀 굳어있을 수도 있고요. 네. 전반에 거의 뭐 땀 흘리지 않았어요. 원민열 장영철이 길게 밀어줬습니다만 일단
받고 라인 벗어납니다. 구미도 어떻게 보면 완벽한 팀은 아닙니다. 네, 지금 또 계속해서 이 주전과 비주전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틈 방어를 좀 노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시 휘슬이 나왔습니다. 선수를 킥이나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런 단기전에서는 이런 사소한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정동호 때렸습니다. 오. 중앙쪽 터치가 자, 됐고 밀고 나왔습니다. 오, 좋아요. 속도 올립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박영준 골입니다. 홍지민의 골. 자, 시작하자마자 네. 분위기 반전 만드는 가평입니다. 자, 지금은 완벽한 전술적인 플레이어 이한 골이었어요. 네. 후반전 시작한 지 1분 만에 가평이 일단은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자, 지금 아주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아, 네. 박영준이 거의 코스트라고 골대에서 골대까지 몰고 나갔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가속도가 붙었고요. 네. 홍지민 선수가 또 한 방이 있다고 전반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민열. 자, 자신감 찾았어요 지금. 네. 끌어냈습니다. 자, 때려도 돼요, 때려도 돼요. 위력이 약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저렇게 김재규도 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공간이 나고 자신에게 찬스가 열리면 어정쩡하게 지금 패스를 하는 것보다는 때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주민 선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네. 거나 다름없거든요. 전반에 지금 땀 한 방울 안 흘리면서 편하게 좀 경기를 치렀는데 네. 자, 경기는 또 모르고 공은 둥글거든요. 그렇죠. 5대1의 스코어입니다. 원민열 중앙쪽 치고 돌아갑니다. 연결시켜줬고 정수인 1대 상황에서 접어놓고 때립니다. 자, 막고 굴절 다시 정동호 쪽으로 끊어냅니다. 아, 좋아요. 윤준석이 선수들이 지금 좀 가평 선수들 탄력을 받은 것 같은데요. 네, 확실히 한 골 이후에 분위기를 좀 찾았고요. 네. 이미 상대의 패스 길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원민열 왼발 슛 다가서면서 막았습니다. 어, 좋아요. 본전 상황 걷어냈고요. 그렇죠. 자, 역습 상황 일단 치고 나갔습니다. 살릴 수 있을지 살려냈습니다. 자 이제 상황에서 됐어! 다시 한번 지켜줬다. 슛! 막았습니다. 다시 한번 뗄 수 있는데요. 박사 쪽에서 밀어줬는데 마지막에 걸렸고요. 자, 일단은 어벤티지를 줬다가 지금은 반칙 선언이 됐습니다. 가평이 지금 후반에 네.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오늘 경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인데 네. 지금 다윗의 돌팔매가 지금 완전히 빛을 발하고 있어요. 여기서 터치하고 홍지민이 기회를 놓쳤어요. 지금 구민은 이게 웬일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전혀 이 다른 상대를 하고 있는 기분일 거예요. 네. 자, 치고 들어간대. 유니폼을 잡았습니다. 홍지민의 반칙. 네, 홍지민으로서는 유니폼을 잡아도 되는 좀 위치는 아니었지만 일단 그렇죠. 흐름을 좀 끊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팀 반칙 6개가 되기 때문에 5개 안에서는 적절하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경기의 일부고요. 네. 잡아놓고 원민열 반대편 터치 시켜놓고 어떻게 나갔습니다. 자, 역습 기회 몰고 나온 박영준. 자, 박영준 저... 따라 붙는데요. 박영준 갑니다. 태클 끝까지 따라붙는 네. 정수인. 자, 정수인 선수도 지금 최전방 공격수지만 최후반까지 와서 수비 클리어링 잘해줬어요. 등번호 18번길의 대결인데요. 애매한 위치, 지금은 코너킥을 찍히긴일지. 벗어났습니다. 너무 급했군요. 실수가 나왔고요. 이제 구미의 볼입니다. 자, 구미도 이 템포를 한번 끊고 다시 한번 좀 다득점의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선수 자체가 좀 어리둥절하고 있거든요. 뒤로 연결. 원민열 위치 지정. 그리고 중앙. 그러나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좀 안쪽으로 뒷공간 들어오란 얘기였었는데요. 지주민 잡아서 정동우 쪽으로. 원민열이 정동호를 받습니다.
전반전 막판 좋았던 스쿼드를 지금 가동하고 있는 구미입니다. 네, 일단 구미는 지난해 우승 전력이자 이제 베스트 라인업을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김재규 나오는 것을 정수인이 막았습니다. 정수인 선수는 약간 그 정족 선수 느낌도 있는데요. 전반전에 센스 있는 골을 만들었었던 정수인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빼냈습니다. 김재규 중앙 쪽에서 라인 근처 나가지 않았습니다. 홍지민. 자, 지금 패스 받을 선수들의 간격이 계속 좀 벌어지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방으로 들어간 선수가 없었거든요. 네. 때립니다. 정세미 막았습니다. 일단 정세미 선수가 묵묵하게 골문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만회 골이 또 나올 수가 있는 요인이 되었어요. 네. 자, 후반전 이 초반 5분은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예상과는 다르게 구미가 상대의 공격에 정말 혼쭐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황한 구미. 그러나 구미도 공격력이 있습니다. 네. 정세미 선방 걷어냅니다. 다시 선수 교체를 여러 명 가져가는 예수구미입니다. 자, 뭔가 좀 이상진 감독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네. 조현철도 나왔고 오동진, 조현철, 백장현 나와 있습니다. 오동진 뒤쪽으로 조현철. 자, 빠졌어요. 밀어줬어요. 공간 보이는데요. 왼발로 쐈습니다만 네. 뒤쪽의 선수가 거슬렸습니다. 일단 3번의 김재규 선수가 끝까지 상대와의 힘과 힘싸움을 잘해줬어요. 네. 5대1의 스코어, 네 골차 경기. 그리고 후반전 15분 30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중앙 쪽 연결 다시 벗어납니다. 팀 벤치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어 있습니다. 네, 지금 가평은 소기의 성과, 이제 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남은 이제 시간 계속해서 좀 득점을 할 수가 있는 또 분위기를 만들어 놨거든요. 네. 질러줍니다. 아하, 라인 근처 안 나갔습니다. 자, 살릴 수 있는데요. 끝까지 몸싸움. 다시 중앙 쪽. 자, 나갈 수가 있는데 오동진. 오른쪽 연결 시켜줬습니다. 들어간 선수 있죠. 벗겨놓고. 자, 박스 안쪽. 선수가 많습니다. 다시 뒤쪽. 이제는 정돈을 시켜놓습니다. 조현철 흔들어 놓고 다시 뒤쪽으로 오동진, 백장현, 백장현 왼발 슛! 정세미 정면 갔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한 슈팅은 정세미 선수를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네. 끊어냈습니다. 골대 근처 벗어났습니다. 자, 구미도 지금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지금 예상대로 공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광근이 일단 지켜놓고 앞쪽으로. 자, 압박하죠 갑니다. 김재규 지켰어요. 이겨냈어요. 다시 한번 이광근 쪽으로. 홍지민 터치가 됐습니다. 지금 가평은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한 선수를 지금 자신의 지경에 박아놓고 경기를 펼치거든요. 네, 일단 이광근이 최후방 이제 리베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고 움직였습니다. 오동진. 그렇기 때문에 또 구미 입장에서 쉽사리 역습을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상대가 공을 갖고 오더라도 마지막에 최후방 수비수가 수비 블럭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그렇죠? 줄 곳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반과 후반의 가평의 수비 라인의 차이. 네. 그리고 뻑뻑한 공격을 하는 것의 후반전 구미의 모습입니다. 네, 가평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 공격 숫자에 따라서 수비를 뭐 한 명 내지는 두 명으로 계속 교체하면서 디펜스 형태를 잘 갖추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영준 주고 움직였습니다. 일단 길목 차단. 두 팀 모두 화끈하게 이렇게 공격 템포가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조명이 네. 없었죠. 확실히 가평 선수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번 대회 남겨진 시간이 13분이라는 걸 아는 것 같습니다.
라인 근처 백장현 빠르게 터치 좋아요. 들어갑니다. 자 물고 들어갔고요. 박스 안쪽에서 수비가 얻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묘하게 이 시간대 지금 골이 7분가량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네. 굉장히 뜨거운 경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골이 안 나와서 소강 상태지 경기 네. 과정 자체는 전혀 뭐 가라앉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핸들링 길게 헤딩을 한번 됐습니다. 오늘 저 긴 핸들링이 한번 성공이 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네, 있겠습니다. 양쪽 무대에서 지금 필살기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렇다 할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상대가 미동을 안 하는 필살기이기 네. 때문에요. 좌침 탔어요. 인터셉트 됐습니다. 박영준 일단 박영준 지점 민망해서 다시 한번 제쳐놓고 네. 자 수비가 클리어링 해냈습니다. 자 지금 99% 골이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백장현이 지금 자신이 놓쳤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좀 심했을 것 같은데 직접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빠른 공격 백장현 저... 자 확실히 가평은 또 교체 출전한 정현식 선수가 체력적인 좀 우위가 있거든요. 네. 이 선수가 공격에 지금 가는 쪽으로 가담하면서 자 상대 수비 뒷공간 이제 계속 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뒤쪽 조심해야 되는데요. 돌아섰습니다. 내주는 정현식 끌어냈고요. 반칙 선언 백장현의 반칙. 자 이렇게 확실히 본인이 공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파울을 또 엮어낼 수 있는 가평입니다. 구미가 후반전 첫 팀 반칙을 썼습니다. 이렇게 반칙이 나왔습니다. 선수들이 상당히 지금 지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각 패스 찔러줬어요. 네. 조현철 반대편 연결. 그러나 연결되지 못합니다. 자 구미도 지금 후반전에 골이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수의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어 있어요. 앞서 나왔던 그 16번의 선수가 오늘 경기 처음으로 피치를 밟는 강민기 선수입니다. 모든 리전부 명단을 사용하는 구미입니다. 저? 다시 한번 김관훈 뒤로 연결 박영준 터치. 역시 가평 입장에서는 이 박영준 선수를 어떻게 봉쇄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선수가 지금 전방에 위치하면서 굉장히 빠른 돌파를 보여주고 있고 한 방이 있어요. 자, 제쳐놓고 찔러줬는데요. 네. 정현식 맞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영준 선수가 최일선에서 수비도 담당하면서 수비 이후에 곧바로 역습을 가져가는 공격의 천병입니다. 네, 또 이 선수가 상대에게 묶여있을 때는 2선의 홍지민 선수의 또 돌파가 돋보이고 있고요. 네. 네. 코너쪽 라인 근처 빠져나왔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역습 속도인데 정현식 살리지 못합니다. 단단한 수비를 해줬었던 정현식인데요. 역습 속도는 아무래도 좀 늦어졌습니다. 네, 이 선수가 177cm에 93kg 굉장히 체격이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군요. 그리고 정동우. 정동우가 또 나왔다면은 아 지금 교체를 다시 다 가져갔네요. 정동우, 정수인, 원민열 나왔습니다. 네, 이제 베스트 라인업을 다시 한번 가동하고 있는 구미입니다. 네. 이 시간대에 지금 이 공격, 서로 간의 공격이 상당히 중요한 오늘 경기 매치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후반도 절반이 흘렀고요. 네. 단 10분이 남았습니다. 장영철. 전반전 소나기 공격의 주역들이 다시 나와 있는 예스구미입니다. 뺐어요. 끊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자, 터치를 시켜놓고 있는 김재규 선수고요. 빠져나왔습니다. 김재규. 자 라인 근처에 있어. 아 네.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정수인. 공격수 많습니다. 정동의 슛. 들어갑니다.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하자마자 곧바로 골을 만드는 예스구미. 자 도망갈 수 있는 시간대에 도망갈 수 있는 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 30분. 정동우가 골을 만들면서 정동우도 오늘 경기 두 골째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정수인 선수의 이제 넓은 시야가 돋보였고요. 네. 정동우 선수도 지금 탄력이 받은 상황 속에서 오른발로 마무리를 잘해줬어요. 정세미의 다리 사이를 공략하는 슈팅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정말 정동훈은 체구와 관계없이 잘 뛰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재간둥입니다. 네. 재간둥이란 별명을 아마도 그 장영윤께서 처음 붙여주시는 네.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준민 잡습니다. 자, 가평도 지금 실점을 했지만 후반 10분 동안 정말 잘 버텨줬거든요. 네. 이제 똑같이 버텨주면 됩니다. 물고 들어간 윤준석. 자, 때려주세요. 때려주세요. 때렸습니다. 높이 떴습니다. 분명히 공간이 보일 때는 윤준석도 때릴 필요가 있어요. 네. 상대 수비가 지금 뒷걸음질 치는 상황 속에서 패스를 줄 공간이 없다면 네. 본인이 중거리 슈팅으로서 새로운 또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장영철이 반대쪽으로 원민열 띄워서 보냈습니다. 좋아요. 공간 보입니다. 슛! 빨리 슈팅 선보이는 장영철 그러나 골대를 살짝 벗어났습니다. 멋진 슈팅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패스 마스터 원민열과 장영철의 아주 멋진 호흡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주심 휘슬이 나왔고요. 골킥 핸들링을 했습니다. 윤준석 길게 길게 뽑아준 패스가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윤준석이 많이 지쳤습니다. 네. 가평도 지금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 간격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극한의 상황에 왔을 거예요. 대강 연결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다시 원민열 쪽 원민열 중앙 쪽에서 여기서 뺏기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치명적이죠. 원민열 바로 연결! 축하합니다. 가벼운 원터치 정수인의 골. 자, 정수인 선수가 오늘 경기도 두 골째 작성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네. 예수금의 장점이거든요. 지금도 원민열 선수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정동우 선수를 거쳐서 정수인 선수가 골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영철 두 골, 정수인 두 골, 정동우 두 골. 스코어가 불어났습니다. 자, 가평이 작전 타임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지금 분위기와 시간대입니다. 네. 지금 베스트 라인업이 나온 이후에 내리 세 골을 얻어맞았거든요. 확실히 후반 초반에는 빗장 수비를 걸어 잠그면서 한 골을 또 터뜨리면서 분위기를 이끌었지만 네. 구미의 전력이 또 워낙 막강하네요. 네. 그에 앞서 대략 한 8분간 자신들이 골을 넣기도 했었고 수비도 좋았었던 가평이었었는데 역시 구미가 강하긴 강합니다. 네. 가평으로서는 이 박영준 선수와 윤준석 선수의 슈팅이 아쉬웠던 장면 도망갈 수 있는 골을 넣지 못한 것이 상대에게 또 카운트 펀치를 맞고 맞았습니다. 예수구미는 정말 어떻게 보면 팀명처럼 그래 이게 풋살이라는 걸 좀 보여주었습니다. 네, 특히 뭐 원민열 선수를 중심으로 정수인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도 두 골을 터뜨리고 있어요. 홍지민 선수도 지금 지친 기색이지만은 팀 선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힘들다는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또 오늘 골 맛을 봤고요. 네. 이제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이제 가평은 어차피 뭐 피할 수 없으면 뭐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좀 자세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가평도 이제 2016-2017 시즌이 될 때 뭐 이런 끈덕진 모습을 좀 보여주는 플레이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민열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패스 마스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플레이가 상당히 좋은 원민열. 일단 제가 기억하는 도움만 두 개인데 네. 거의 팀 공격에 천병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야전사령관이죠. 네. 유니폼 잡았는데요. 연결시켜줍니다. 지금 어드밴테이지를 주었었고 그대로 네. 골라인 아웃이 됐습니다. 오늘 이삭 심판은 웬만하면 어드밴테이지를 줍니다. 네. 이런 부분도 선수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오늘 반칙 개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빠 가져가며 뒤로 연결 걸렸어요. 장영철 살려놓고 원민열이 다시 장영철 잡지 못합니다. 자, 장영철 살아나면 이 플레이오프에서 구미의 실력이 상당히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선수가 뭐 사실 지난해까지 이렇게 득점력 바깥쪽 벗어났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다양한 공격 자원이 있다는 것은 단기전에서 경쟁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정동 선수도 그렇고요. 네, 지금은 거의 지금은 씨름과도 같았습니다. 네.
바깥다리 후리기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 반칙이 됐고요. 양팀 팀 반칙 나란히 두 개씩이 됐습니다. 자, 지금 가평도 정현식 선수를 투입하면서 확실히 좀 수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또 보여주고요. 정동호의 매치업이 또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프리킥 가져가는 가평 FS. 윤준성 길게 찼습니다. 헤딩 떨고 졌고 박영준 원민을 처리했습니다. 자, 공격수단 늘렸습니다. 3대2 상황. 자, 왼쪽 선택 정수인 왼발 슛. 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원민열의 골. 자, 정세미 선수가 1차 슈팅을 방어했지만 원민열 선수가 아주 자유로운 상황이었어요. 네. 오늘 경기는 두 골씩 네 명의 선수가 네. 터뜨렸습니다. 8대1 스코어. 지금 왼쪽과 오른쪽 양쪽으로 벌려놨기 때문에 네. 하객진 형태에서 어디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구미 선수의 표정이 좀 밝아지기 시작했네요. 네. 8분 5초가 남은 오늘 경기. 정현식. 자, 끊었어요. 정동호 왔어요. 다시 한번 백장현. 아, 지금 정현식 막았습니다. 자, 정현식이 힘에선 밀지 않아요. 아, 지금 몰고 갑니다. 자, 됐어. 불도저 같습니다. 자, 불도저 같은 정현식 슈팅까지. 자, 다시 한번 넘겨줬고 백장현, 정현식. 자, 살아있나요? 자, 오늘 정현식이 지금 빠르게 갔는데요. 정현식이 지금 백장현을 완벽하게 지워버립니다. 네. 일단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바탕으로 상대를 좀 제압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체력적으로 힘들 때는 이런 단순한 투수비가 재미있게가 될 수가 있어요. 원민열 잡았습니다. 중앙 쪽 나갔습니다. 다시 킥인. 백장현. 원민열. 다시 백장현 쪽. 정수인. 정동우 잡았습니다. 자, 구민은 패스가 끊겼을 때 상대 역습을 또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편 연결 빠르게 전개 백장현 기다렸습니다. 정수인 들어온 선수 봉쇄했고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원민열 선수가 지금 발목 쪽 체크를 해보고 아 신발이 벗겨졌군요. 네. 원민열 선수가 굉장히 앙증맞은 풋살화를 신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산뜻한 색깔, 네. 또 핑크 풋살화입니다. 네. 전주매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또 유니폼이 핑크색이었으니까요. 네, 네. 이런 또 재미가 있네요. 네. 자, 이상진 감독 표정이 이렇게 밝지가 않아요. 그렇죠. 담담하게 경기를 지켜봤었던 이상진 감독이었고요. 킥인 디어스 보냈습니다. 때립니다! 오늘 발리 슈팅 여러 차례 선보이는 예스구미. 자, 원민열 선수의 또 멋진 발리 슈팅이 있었어요. 네. 앞쪽 찔러주었고요. 다시 오 위험해요. 네.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지금 태클이 깊었는데요. 네.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와, 원민열 선수가 앞서도 지금 골키퍼 충돌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도 수비하는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태클이 나왔었고 정동우 지켜놓고 원민열을 봤었는데 지금 들어온 선수에게 네. 김관우 선수의 반칙입니다. 이렇게도 신을 수 있군요. 네. 칼라별로 또 네. 축구화를 부사를 신었고요. 최근에는 축구 선수들도 이렇게 축구화를 신는 경우가 있더군요. 네, 축구에서도 왼쪽 오른쪽 색깔이 좀 다른 축구화가 좀 대세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탈리아 중계를 할 때 보니까 그런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정동우가 또 그런 유행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수 부상 상태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좀 재미있는 장면을 네. 보여드렸습니다. 자, 원민열 선수가 전반에도 패킹을 한번 넣었고요. 정세미가 붙으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왼발 슛! 자, 혼전 상황인데요. 돌려서 놓고 박영준 걷어냈습니다. 재밌네요. 정세민 선수가 정말 또렷하게 붙어라고 얘기하는 게. 8대 1의 스코어. 저희도 중계를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스코어가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미 뭐 경기의 대세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것 같고요. 네. 선수들 모두 좀 재밌게 경기를 즐기고 있는 모습 보기 좋아요. 정동우 잡았어요. 1대1 상황. 다시 돌려 세워놓고 뒤쪽 연결. 주고받습니다. 좌파대로 갑니다. 됐어요. 자, 됐어요. 박영준 빠져나왔어요. 역습 상황 최종면 박영준. 아... 걷어냅니다. 오, 네. 그렇지만 뒤쪽에 있으면 공격 숫자 많습니다. 때려야 돼요. 때려야죠. 이제 잡습니다. 핸들링 빠르게 수비 없죠. 원민열 정동우 자, 쪽 3대 1인데요. 기다렸다가 슛 벗어났습니다. 양 팀이 정말 앞선 두 상황은 극단적 파워플레이 같은 상황이었었는데 네. 두 팀 모두 골을 기록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공격 일변도의 경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일단 핸들링 해줬습니다. 밀었습니다. 정현식의 반칙. 자, 정현식 선수가 거구이기 때문에 네. 원민열 선수도 지금 피했어요. 가평이 이제 팀 반칙 다섯 개째가 됐습니다. 자, 반칙 관리를 좀 해줘야 되고요. 남은 시간이 5분여가 되기 때문에 반칙 네. 관리 해줘야 됩니다. 라인 근처. 백장현. 원민열. 주고 움직였습니다. 원민열. 터치를 시켜놓고 원민열 모르고 나갑니다. 정수인 쪽 반대편. 혼전 상황. 오!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왔어요. 지금 잠깐 네트가 흔들린 거는 선수가 건드렸거든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가평도 지금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대인데 정말 파상 공세를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현철, 백장현 쪽, 정수인 돌려서 놓고 중앙 연결. 다시 뒤쪽으로. 간격이 정말 좁으네요. 그렇습니다. 가평 선수들이 상당히 간격 좁게 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수비 잘하고 있어요. 반칙 선언. 자, 전반에는 최후방과 최전방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상대에게 슈팅을 내줬지만 지금 촘촘하게 삼성과 일선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김관우 물고 나갔을 때 여러 선수가 에워싸면서 반칙 선언. 4분 58초가 남은 오늘 경기입니다. 8대 1의 스코어. 구미가 7골 차로 앞서 있습니다. 프리킥 준비하는 이광근 선수입니다. 이 경기가 끝나면 저희가 그 이후에는 용인 FS와 FS서울과 영종 플리플랩의 경기를 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 경기도 시조 마지막 경기가 되겠고요. 네. 우승 후보인 FS서울의 또 경기를 시청자분들께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 플리플랩의 경기를 생방송을 처음 보내드리게 네. 되겠습니다. 라인 벗어났습니다. 어떤 팀일지 좀 궁금합니다. 영종 팀도요. 네, 저도 굉장히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를 갖고 화천에 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뒤로 연결. 띄워서 보냈습니다. 선수가 없습니다. 원민열. 멈춰 세워놨습니다. 대각선 쪽. 그대로 한번 때려봤고요. 헤딩 처리. 작전 타임 요청이 들어왔나요? 지금은 구미 쪽에 작전 타임 한 장 남아있기 때문에 구미 쪽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상진 감독이 한번 흐름을 끊고 가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바로 이 팀인데요. 저희가 잠시 후 4시 20분부터 영종 플립플랩의 첫 경기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장에 일찍 도착해서 뭐 선배 선수들의 경기를 한번 보면서 자신들이 또 뛸 피치를 한번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종 같은 경우에는 이 그라운드에서 한번 뛴 적은 있는데 저희가 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가로이 경기를 또 지켜보고 있는 영종 팀이 되겠습니다. 풋살 팀이 좀 더 늘어나서 이 대회가 앞으로는 뭐 24팀, 36팀
토너먼트로 또 가져가는 하나의 이벤트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09년 원년에는 6팀으로 이제 풋살리그가 출범을 했는데요. 올해는 벌써 12팀, 뭐 7년 사이에 이 두 배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굉장히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런 또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풋살 연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리그부터는 여성부 신설이 되면서 여성팀 경기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특히 뭐 남성들이 봤을 때도 이 여성들의 파워풀한 경기 굉장히 좀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부 결승전 경기도 저희가 8월 14일 중계 예정이 있으니까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또 남자 축구도 남자 축구지만 여자 축구가 세계대회 나가서 어떤 관심도도 상당히 높은데요. 네, 이런 또 풋살에 관심이 계속 된다면 여자 축구에도 분명히 좋은 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그렇습니다. 자, 구미의 작전 타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킥인 준비하는 조현철. 조현철 오른쪽으로 주고 움직였습니다. 벗겨놓고 짧게 두 명이 따라붙는데요. 구미의 반칙. 자, 박영준 선수도 이 힘싸움에서 밀리지 않고요. 끝까지 한번 눈빛을 또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준성이 길게 헤딩 슈트. 지금은 밀었죠. 김재규의 반칙. 네. 지금은 김재규 선수가 풋살에서 옵사이드가 없다는 장점을 또 한번 활용해봤지만 그런데 지금 문제는 팀 반칙 들어가 네. 있거든요. 이 반칙이 아쉬운 이유입니다. 네. 반칙 관리를 오늘 경기에서는 제대로 하지 못한 가평입니다. 네. 팀 반칙 상황에 대해서 지금 또 처음 보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풋살에서는 총 6번의 반칙이 생길 경우에 10m 이제 세컨 페널티킥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제2 페널티 마크에서 사실상의 페널티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져갑니다. 왼발 슛! 오, 막았어요. 정세미가 잡아냈습니다. 길게. 다시 한번 끌어냈고요. 치고 들어간 백장현 밀었습니다. 반칙 선언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위험한 것이 이것이 반칙 인정이 되면 다시 똑같은 자리에서 앞서 보신 프리킥을 차야 하는데요. 네. 윤준석 선수가 충분히 이런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지금 손을 쓰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구의 부분과 좀 비슷한 부분. 백장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습니다. 반칙이 아니냐는 어필. 자, 충분히 어필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오늘 이삭 주심은 확실히 반칙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 그리고 어드밴티지도 많이 줬습니다. 김재규가 터치를 가져갔습니다만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측면 연결 조현철 다리 사이로. 그러나 잡아내는 정세미. 한 번의 연결 시도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끊임없이 네. 시도를 하는 롱 핸들링의 정세미입니다. 확실히 이제 시간대가 또 시간대이고요. 한 번에 공을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지금 좀 일관성 있게 보여줍니다. 지금은 골키퍼 욕심보다 어시스터 욕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조현철 중앙 쪽 백장현 앞바꿔줍니다. 끌어냈습니다. 자, 출코치한데 박영준 밀어줬고요. 자, 반대편에 연결 시도. 자, 찬스인데요. 차지 못합니다. 저 때려줘. 정지민. 아. 역습에서 이렇게 약간의 속도가 주춤한 것이 좋은 찬스를 이렇게 날리고 마는데요. 네. 지금 후방에서 전방으로 빠른 패스를 줬기 때문에 상대와의 경합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었고요. 네. 홍지민 선수 이미 한 골을 넣었거든요. 흘려주었습니다. 백장현 쪽. 오, 네. 정수인이 오늘 어떻게 보면 위치 선정이 상당히 좋습니다. 띄워서 보냅니다. 그러나 그대로 골라인 아웃. 3분 10초가 남았습니다. 장영철 움직이라는 사인에 원민열 정수인. 자, 이미 지금 가평 선수들이 디펜스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구미도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밀어줬습니다. 장영철 흘려줬고 그러나 잡을 수 없습니다. 다시 윤준석 압박 성공이 됐고요. 장영철 자, 벗겨냈어요. 정세미 네. 그로 다시 한번 막습니다.
자, 대단한데요? 자, 1초 만에 두 번의 세이브. 여기서 막았고요. 그 곧바로 아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맞았네요. 좀, 예, 네. 운이 좋았습니다. 흔들어졌고 원민열 코너 쪽에서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힐 패스 장영철 제쳐놓고 본전 상황 네. 걷어냈습니다. 지금처럼 자신에게 위기가 왔을 때는 상대 진영으로 빠르게 차내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네. 정수인 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찔러줬고요. 장영철 중앙쪽 걸렸어요. 정수인 슛 들어갔습니다. 정수인의 해트트릭. 자, 일단 지금 후반 막판이지만 대량 득점을 위해서는 중요한 시간에 지금 중요한 골이 또 터졌어요. 네. 정수인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도 해트트릭을 기록을 네. 했습니다. 팀의 주포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네, 이렇게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있다는 장점을 오늘 완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스코어는 9-1이 됐습니다. 팀 내에서는 정조국 맞네요. 네. 네. 정조국 선수 최근 뭐 광주에서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렇죠. 제쳐놓습니다. 반칙이 됐습니다. 자, 좀 옐로 카드 나왔어요. 네. 정수인이 옐로 카드를 받습니다. 이삭 주심이 오늘 네. 경기에서 처음으로 경고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구미도 지금 다섯 번째 반칙이 있기 때문에 간접 프리킥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지민 먼 거리 때리겠죠? 때립니다! 지준민이 막았습니다. 자, 지준민 선수 깜짝 놀랐어요. 네. 반사신경으로 걷어낸 지준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준민 선수가 지난 리그에서 최우수 골키퍼였습니다. 네, 확실히 그런 선수의 명성을 이번 대회에서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네, 다시 때리고 홍지민! 네. 저는 지금 박영준 선수보다 지준민 선수의 표정을 다시 한번 좀 보셨으면 좋을 텐데요. 아, 네. 이 이후에 깜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파워플레이인가요? 자, 지준민 선수 올라가는데요. 네. 파워플레이 가져갑니다. 자, 일단 좀 10골을 채우겠다는 이 벤치에 좀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네. 다득점 필요하죠. 코너죠. 자, 일단 패스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가평으로 써도 좀처럼 지금 뺏기가 어려워요. 원민열 잡았습니다. 지준민 뒤로 연결. 8골의 여유. 파워플레이를 가져갑니다. 자, 지금 뺏겼어요. 자, 이렇게 되면 골대가 비었습니다. 좋아, 자, 제쳐놓고 박영준. 박영준. 자, 물고 들어서 박영준. 왔어요! 골입니다. 자, 다이빙을 하면서 김재규의 골을 만들면서 9-2가 됐습니다. 자, 주장인 김재규 선수가 또 자신의 이번 대회 두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중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파워플레이가 바로 양날의 검이거든요. 네, 전원 공격을 하고 있지만 수비수가 없다는 또 단점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김재규가 해냈습니다. 이제 9-2의 스코어. 이 골은 뭐 가평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골이고요. 지난 두 경기에 단 한 골에 그쳤지만 이 한 골의 벽을 또 마지막 경기에서 넘어섰습니다. 자, 그러나 구미는 다시 파워플레이를 가동합니다. 일단 끝까지 다섯 명의 선수로 공격을 하겠다는 또 이상진 감독의 선택이고요. 네. 선수들이 또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잠시 좀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장례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장례 정비에는 이 7사단 군인들이 해준다고 합니다. 고생이 많죠? 네. 네. 휴일에 지금 또 더운 날씨인데요.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주민 쪽 연결. 지주민 뒤로 연결. 다시 잡아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봤습니다. 원민열. 지준민 다시 리턴. 계속해서 돌립니다. 백장현이 다시 원민열 받고요.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원민열 선수가 일단은 이 선에 좀 쳐져 있고요. 정수인 터치가 됐고 백장현 두 명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벗어나면서 코너킥. 자, 이런 세트피스면은 구미가 바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준민 원민열 터치. 자, 몰고 들어갑니다. 원민열 반대편 연결. 혼전 상황.
골대 맞고 나갔나요? 그렇군요. 슈팅이 있었는데 골대 맞고 나갔습니다. 23.4초 남았습니다. 자, 20초면 충분히 한 골 노려볼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네, 양 팀 모두 지금 구미는 10골을 좀 채우고 싶을 거고요. 네. 가평은 또 유종의 미를 위해서 한 골을 더 넣으면 분위기는 더 좋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원민열 10초. 시간 없어요. 6초 남았습니다. 자, 슈팅해야 되는데요, 이제. 4초. 3초. 걸렸어요. 원민열 걸렸어요. 2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B조 예선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일단은 구미가 9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최소 2위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미 입장에서는 다득점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자, 예상과는 다르게 이 10골 이상도 실패에 접어들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구미에게 좀 아쉬움으로 남겠고요. 가평이 지난 경기 1대11 연속 대패를 당했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분명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리그 일정을 또 기대케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 대회 여러 가지 모습을 선보였었던 예스구미 그리고 가평 FS 리그가 좀 기대가 되면서 가평은 이렇게 마지막 경기 이번 대회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잠시 후에는 FS서울과 영종 플립플랩의 C조 경기를 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다시 뭐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016 현대해상 FK컵 B조 예선 마지막 경기 가평과 예스구미의 경기는 예스구미가 9대2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해설 장영우 캐스터 박용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